고운채 직접 원드리블. 자, 데뷔전을 위한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부산 대표 선입니다. 고운채가 앞으로 좋아요. 연결. 자, 속공 빠르게 갈 수 있을지요. 이수환 득점. 20대 24. 부산대학교는 더 쫓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부산대 흐름이 올라오는데요. 미드라이즈 점퍼. 입니다만 이 패스가 짧았어요. 이 공격을 못 살리네요. 네, 그리고 마무리 헤바웃. 자, 이 볼 부산대학교가 다시 쟁취합니다. 또 잡았어요. 네, 그리고 노룩 패스. 고은채. 자, 고은채 화려하죠. 하나 더 들어가나요? 리바운드 개수도 많아지고 있고요. 여유가 좀 생겼어요. 야, 기가 막힌 패스. 그런데 가로채기가 나왔습니다. 이걸 끊어냈고, 그러나 고은채가 그래서 저런 턴오버는 나오면 안 됩니다. 네. 아웃오브바운즈 공격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. 최효진 선수가 벤치로 나오고요. 고은채 선수가 들어갑니다. 세 반칙입니다. 자, 1학년이 오신 선수가 수원대 공격에 좀 활력을 불어주고 있어요 지금. 네. 자입니다. 빠릅니다. 양 두 팀 다 선수 다 빨랐어요 지금. 이 프로농구를 봐도 KBL보다 더블 KBL. 자유투 고은채 1구 들어갑니다. 성공률은 66%.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. 수원대도 67%라. 네. 자, 이렇게 마무리 해냅니다. 고은채 반칙 타게 가긴 했습니다. 네. 이렇게 22대 11 11점. 자, 수원대학교는 부산대가 넉 점까지 추격을 했습니다. 다시 두 점 차 24대 26. 이거는 패스도 너무 좋았지만 수비 미스거든요 지금. 네. 이상호에서 파울 나오면 정말 뼈 아프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전반이 종료돼서 마지막에 양다혜 선수 맞았다고 판정을.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코트에 남아 있습니다. 만약 두 중에 한 명이라도. 50대 41 부산대학교가 9점 리드를 지켜갑니다.